총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청자. 김내원 씨, 작품 굉장히 많이 찍었죠. 맞습니다. 히트작도 너무 많아요. 주관적인 좀 히트작을 뽑아봤어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정여원 씨랑 같이 항상 이 미인들하고만 드라마를 찍는 것 같아요. 김태희 씨와 러브스토리인 하버드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마 로맨틱 배우로 되게 유명하게 알려진 배우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어떤 기자분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수술하는 장면 네.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배우 김내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넘버 원 김내원. 데뷔 18년 차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내공들이 잘 드러난 게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당신은 완벽남. 6회 만에 벌써 키스신을 찍었어요? 6회 만에요? 네, 남자도 6번 만나면 키스할 수 있나요? 저희는 한 60번 만나면 박신혜 씨와 첫 키스를 하고 나서 명대사를 딱 날립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 그 비 속에서 춤을 춘다면 병원 가라고 하겠죠? 국립병원 가야죠. 국립병원 환자로 가야겠죠? 네. 김내원 씨였기 때문에 비 속에서 우산 없이 춤추는 것도 멋진 장면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그리고 박신혜 씨 되게 예뻐졌지 않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거예요. 다이어트 성공이요? 네. 다이어트 비법이 있을까요,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박신혜 씨의 다이어트를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은 슈퍼마켓을 가셔서 네. 딱 네 가지만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됩니다. 네 가지. 하나, 오이. 두 번째, 배추. 배추. 세 번째, 우유. 우유. 네 번째, 밥. 밥? 네. 밥은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반 공기. 아, 한 번 먹을 때 반 공기? 점심만 반 공기. 혹독하네. 혹독해요. 아침에는 오이 한 개, 그냥 우유 사시면 안 됩니다. 저지방 우유 한 잔. 저희 홈쇼핑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점심입니다. 밤 반 공기에 배추는 조금만. 근데 배추가 맛있어요? 배추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쪄서 먹어요. 쪄서 된장에. 먹어요? 네. 이미 시도하셨네요. 네. 화이팅. 화이팅. 우리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저녁도 있어요. 역시 오이 한 개에 배추 조금만. 여기서 조금은 뭐. 느낌적으로. 네, 느낌적으로. 어쨌든 멋있어진 김내원 씨, 예뻐진 또 박신혜 씨.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서 닥터스 앞으로도 쭉 기대가 됩니다. 하실 말 없으신가요? 네. 네. 여러분, 안녕.